안녕하세요. 사랑하는 프리티 여러분. 안녕하시죠? 요즘에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많은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참 마음이 우울합니다. 밖에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집에서만 이렇게 콕 박혀 있어야 되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우울하고 힘들지만 계절은 또 바뀌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화창해요. 그리고 봄이 옵니다, 이제 곧. 내일 모레면 3월인데요. 3월이 오고 봄이 오듯이, 이제 또 반드시 코로나는 사라지리라 믿고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저희는 또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사과나무의 한 그루를 심으라고 했듯이 저희는 또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번에 한 며칠 전에 다육이를 많이 데려왔잖아요. 네, 다육이를 데려오면서 제가 또 화분도 같이 데려왔어요. 다육이만 데려오면 다육이들한테 이렇게 예쁜 옷을 입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티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제가 또 저렴하면서도 귀하고 이쁜 그런 화분들을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미리 언박싱하고 선을 보이고 나서 이제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쁜 아이들, 데려온 아이들부터 분갈이를 시작해서 작년에 심었던 한 1년 정도 지난 아이들은 분갈이를 본격적으로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쁜 화분들을 지금부터 언박싱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또 화분도 보고 힐링도 하고 좀 이렇게 처졌던 마음들을 좀더 밝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분을 환기시켜 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데려온 화분들을 하나하나 선보이겠습니다. 일단은 네, 그럼 지금부터 요 상자 안에 있는 이제 제가 요거 이제 다 신문으로 싸가지고 박스에 가지고 왔었는데요. 미리 이렇게 언박싱 할때 너무 늦어질까 봐 미리 요거 신문을 다 벗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 상자를 내려놓고 요 아이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예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제 눈에 제일 예쁜 거요. 봄이니까 화사한 걸 보여드려야 되겠죠? 네, 수제 화분이고요. 너무나 예쁘고 크기도 아주 커요. 적당히 잘 큽니다. 튼튼하고 색도 예쁘고 예. 이런 화분을 제일 먼저 데려왔고요. 그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한 화분인데 요거는 파란색이에요. 아주 파란색이라 시원해 보이죠? 울퉁불퉁하면서 나름대로의 아주 멋지고 예쁜 그런 색을 띄웁니다. 그리고 모양도 아주 특이하고 예쁩니다. 요 모양으로는 이렇게 파란색 하나, 주황색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데려왔고요. 그다음에는 이것도 아주 특이하고 예뻐요. 네, 아주 예쁘죠? 무슨 도자기 같고 옛날 토기 같은 뭐 그런 느낌의 아이인데, 이것도 아주 정교하면서 예쁜 모양을 띄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두 개를 꼭 저는 비슷한 거를 꼭두 개씩 삽니다. 하나씩 사면 좀 외로울 것 같아 갖고, 네, 이렇게 이제 특이하고 이쁘고 귀한 그런 화분들 이렇게 네 개를 데려왔고요. 요것도 좀 특이하고 예뻐요. 제가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요. 네, 예쁘죠? 이것도 무슨 토기 같고. 네,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하나를 데려왔어요. 두 개는 안 데려오고 하나를 이제 좀 넓적해가지고, 이게 저는 이제 좀 약간, 이렇게 넓적한 거보다는 이렇게 좀 올라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만 데려왔어요. 이렇게. 하나만 데려왔고요. 이렇게 이제 저 뒤에는 좀 약간 가격이 좀 나가는 아이들이고요. 요거 지금 이제 제가 선보이는 것은 좀 가격도 저렴하면서 좀 특이하고 이쁜 아이들이에요. 항아리 화분인데 항아리가 좀 깨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그런 모양이에요. 요거는 이제 가격이 5,000원인데 크기도 아주 커다랗고 굉장히 모양이 예쁘죠. 요거는 이제 제가 하나만 데려온 게 아니고 4개 정도 데려왔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네. 네 개를 데려와서 제가 이제 분갈이 해주고 싶은 아이들은 또 분갈이도 해주고
이러려고 또 새로 들여온 아이 중에서 또 여기에 또잘 만난 아이가 있으면 항아리 모양인데 여기는 좀 약간 깨져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나타내고요. 참 가격도 저렴하고 가성비 대비 특이하고 이쁜 아이인 것 같아요. 항아리 화분. 그리고 이제 항아리 화분 다음에 네. 가격이 저렴해요. 5,000원인데요. 요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이렇게 쓰던 화분하고 약간 비슷한데 여기만 좀 위에만 좀 약간 넓적해요. 조금 다른 모양이죠? 이제 좀 가볍고 이쁩니다. 그리고 또 색깔도 이런 모양도 있고 예쁘죠, 이것도? 이것도 네 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양도 있고요. 색감이 이런 모양의 색감도 있고요. 이런 모양의 색감도 있습니다. 이런 모양의 색감이고 색감이 아주 색깔이 다양해요. 네, 여기 이제 앞에 거두 개는 5,000원씩 하는 아이들이에요. 요거 이제 항아리도 5,000원이고 요것도 5,000원이고. 그리고 이제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다 똑같아요. 5개가. 먼저 보여줬던 이쁜 아이들. 요거 제가 좀 한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요거. 예쁘죠? 나뭇잎 모양에 이렇게 무늬가 있으면서 여기는 이제 빗살로 이렇게 처리를 했고 색감도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린색 계통의 화분입니다. 네, 요 화분에 어떤 게 들어갈지 요 화분 참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14,000원 줬어요. 요것도 똑같고요. 요것도 요 화분도 14,000원 줬습니다. 다 똑같아요. 가격은 저 뒤에 거 5개는. 근데 참 이렇게 그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튼튼하고 단단하고 또 이렇게 수제 화분으로 수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좀 추상적으로 꽃 그림인데 약간 추상적으로 그려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고급지고 예술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네, 요것도 이제 저거랑 비슷한 모양인데 요것도 이제 꽃 모양이고요. 무슨 꽃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예쁜 꽃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색도 좀 예술적으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요것도 이제 가격은 14,000원이고요. 요거 5개는 14,000원. 요거까지. 요것도 이제 좀 특이하죠? 토기 화분 같고. 예.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많은 화분들을 데리고 와서요. 이제 내일 지나서 3월부터는요. 본격적으로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다육이 제가 갖고 싶었던 7가지 화분들, 7가지 다육이들, 귀한 다육이들, 금땡이와 철화들, 뭐 이런 귀한 다육이들도 이제 여기다 심어줄 거고요. 또 다른 다육이들 뭐 분갈이 해줄 거라든지 아니면 뭐더 구입을 해서 더 데려와서 분갈이 해줄 수도 있고 또 지금 이제 1년간 분갈이 못 해줬던 그런 아이들 위주로 분갈이를 해줄 예정이에요. 네, 오늘은 이렇게 화분 언박싱을 하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너무나 특이하고 예쁜 아이들이죠. 오늘도 여러분,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힘내시고, 오늘도 화이팅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